휴비TV 스테이션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아온 여성의 몸 안에는 무려 7,750개의 크고 작은 담석이 있었다. 지난 13일 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평소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던 여성의 몸에서 엄청난 양의 담석이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중국 후베이성에 거주하는 54세 여성은 예전부터 물을 잘 마시지 않고 아침을 거르는 생활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여성은 최근 복부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휴비TV 스테이션 여성을 진단한 외과 의사 쉔 장위 쉔 제인 지인은 곧 여성의 담낭에 크고 작은 결석이 가득 들어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술을 마친 여성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7년 전에도 여러 개의 담석이 발견됐지만 고혈압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했다며 그 사이 담석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밝혔다. 휴비TV 스테이션 쇠는 여성의 몸에서 이토록 많은 담석이 생성된 이유를 여성이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아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침을 먹지 않아 음식물 소화를 돕는 담즙이 분비되지 못하고 체내에만 머물러 있었다며 이는 콜레스테롤을 결정화시켜 돌로 변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식습관이 담석을 생성한다는 주장을 단순한 추측으로 한정짓기도 한다. 영국 소화기관 학회 소속의 조지 웹스터 박사는 담석의 발생 원인은 종종 불분명하고 비만과도 관계될 수 있다며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